영업용 택시입니다.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썬팅을 몇 퍼센트 하셨나 그랬더니, 아, 택시는 썬팅을 일반적으로 안 하는데, 이 택시는 머리만 했대, 머리. 요 윗부분. 네. 이렇게 선바이저 내리는 거기까지만 하신 것 같아요. 거기까지 했으면은 블랙박스 거기다 달잖아요. 그게 썬팅이 돼 있는 상태예요. 썬팅이 어두운 건 아닙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둡지 않은 썬팅을 하셨다 그러면 이건 블랙박스가 너무, 너무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밤에 블랙박스가 이렇게 안 보이면 안 돼요. 운전자 눈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잘 보일 거예요.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것과 갖고 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고는요, 썬팅이 짙거나 또는 블랙박스 어둡거나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고가 발생됩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신호에 따라서 왼쪽은 좌회전할 차들이고, 나 정상대로 가요. 정상 직진하는데, 그런데, 어디서 튀어나오나요? 여기, 안 보이죠? 처음에 좌회전할 차들 때문에 안 보이고요. 나는 앞차 직진해서 가고, 나 따라서 가고, 그런데, 여기! 예. 물론 조금 더 미리 보였을 것 같기도 해요. 이때쯤 보이겠죠, 이때. 여기서부터 시간은 얼마 만에? 하나, 둘 만에. 2초 만에. 이거 제한속도가 50인가요? 제한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50이라네요. 네, 제한속도 50도로 해서. 저 피할 수 있나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경찰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하고 벌점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즉결 갔어요. 즉결 갔는데 즉결 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왜? 아니 보이고서 1 내지 1.5초 동안에 속도가 안 줄어든대요. 속도가 안 줄어들었나요? 다시 한번 보죠. 여기서 쭉 속도가 19에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쭉 올라가는 중에 네, 이때 바로 멈추네. 바로. 근데 속도가 안 줄어들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유죄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식 재판 청구해야 되죠. 정식 재판 청구를 했습니다. 정식 재판 청구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 투표해 보겠습니다. 블박차 잘못 있습니까? 잘못 없습니까? 투표 시작. 경찰과 즉결 심판 판사는 블박차에게 잘못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식 재판 청구에서 판사가 이제 제대로 재판할 겁니다. 거기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의 100%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시속 30 아까 얼마까지 갔었죠? 시속 32, 네, 32까지 갔어요. 32인데 쭉 밟아 나가던 중이죠. 예, 쭉 밟아 나가던 중인데 으악! 그래서 이거는 32지만은 실질적으로 40 이상의 효과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불과 2초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고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100%가 블박차 잘못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했는데요. 그 결과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6월 15일 날 판결이 선고됐네요. 벌금 5만 원. 벌금 5만 원 내래요. 유죄 판결이 유죄 판결. 벌금 안 내면은 이틀 동안 저기 노역장 가서 일하래요. 하루에 2만 5천 원씩. 자, 결국 피고인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래요. 증거는 블랙박스 봤대요. 근데 블랙박스 보니까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래요. 갑자기, 자, 블박차 운전자는 갑자기 보행자가 빨간불에 튀어나왔다. 저걸 어떻게 예측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 저걸 어떻게 피하느냐? 관심법이 없는데. 그런데 법원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런 곳은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곳이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를 쉽게 여기는 신호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흔히 있어. 그러니까 운전자로서는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그래서 예상할 수 있었어야지. 예. 그래서 택시 운전자로서도 좌우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또한 그 사람의 움직이 서 있는지 아니 달려들 것이 살피면서 천천히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을 태세를 갖추고
야, 신호등이 녹색 신호 들어와도 슬금슬금 혹시 사람이 있을지 몰라.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즉시 멈출 수 있도록. 아니, 앞차 쭉 가고 다음에 가는데 하하. 내가 처음 출발할 때는 좌우 확인하겠지만, 그래서 여기는 무단횡단자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이라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언제든지 멈출 수 있도록 혹시 이러면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이 횡단보도 및 왼쪽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차량의 운전석에서 확인된다. 아, 확인되고 1.5초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 피해자를 발견한 당시 그리고 또 충격 당시까지 운행 속도가 31, 32, 30으로 변화가 없는 점. 아니, 변화가 없기는 바로 속도가 빵으로 됐는데 속도 변화가 없다. 그래서 피고인이 자기 차량 신호만 믿고 진행한 나머지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했음에도 바로 정차하지 못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피고인의 객관적인 주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너 유죄다. 판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판사님 함자가? 판사님 이름은? 내가 안 늦거나? 뺐네. 네. 저는 누군지 알아요. 어떻게 되나요? 항소해서 무죄 받으세요. 판사님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신호지만 내 신호라 하더라도 언제든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좌우를 살피면서 혹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면서 자 봐봐 천천히 갔으면 여기 있잖아 여기 있네 요거 보이네 근데 바로 멈추지 못했잖아 오히려 속도가 31, 32, 30으로 속도 변화가 없다? 아 그대 빵이 됐는데 그대 빵 된대 빵 이야 이게 속도 변화가 없어서 그래서 브레이크도 안 밟았다 이런 얘기 같아요. 이런 비현실적인 판결이 아직도 있습니다. 2022년 6월 15일에 선고된 판결입니다. 항소심에서는 꼭 무죄 판결 받으십시오.